중간에 가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목표가 뭐라는 것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간다 목표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거는,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중도 실용이라, 그리고 엊그저께는, 부패가 많다고 질책을 하고, 근데 이게, 중도 실용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념을 내야 되지 않고, 남남 갈등 안 된다. 그러고,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그게 뭐든지 간에, 이데올로기 자체를 갖다가, 이걸 무슨, 접근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결국 그건 뭐냐면은, 정치에서 철학을 갖지 않겠다. 원칙을 갖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정치에서 원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데, 어떻게 전 공무들 보고 다른 데를 어디로 가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사는, 아니, 그 사람이 얼굴이 새까만 어떻고 하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악인이든 선이든, 물건 돈 내고 사오가면은, 만수록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원칙, 너한테 물건 안 판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장사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공무원들이라든지, 뭐라, 누구라든지, 우리가 일 좀 더 열심히 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다 인센티브를 다 이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 잘하라고, 돈 몇 푼, 수당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채가 주고, 그래가지고 일 더 잘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장사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돈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서, 그러니까 이념이 없으면은 결국 부패라는 거는 이게 자연히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치를 대통령이 공부해가지고 옛날 임금이 공부하듯이 공부하면은 이거는 이게 옆에 요즘 대학 교수들이 청와대 많이 가가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제대로 해가지고 이 통일 준비라도 좀 해놓고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뭘 좀 했으면 좋을 것이냐.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다 크게 났으니까 다들 알고 있을 텐데 K-POP 인베이전이라고 파리에 가가지고 그 SM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니까 한류 음악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 수출하는 그런 식의 그 기획사인데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인터뷰를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 유럽에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아니 요번에 우리가 한 거는 대단한 거다 징기스칸은 프랑스까지는 못 왔는데 징기스칸이 어디 저자 러시아하고 대강 동유럽 정도까지 가고 또 안 갔죠. 근데 저번에 요번 음악 기업 수출을 했던 그 사람은 징기스칸도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는 거기에 드러나는 게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중음악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온갖 손짓발짓 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하는 대중음악 보실 기회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저도 잘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뉴스 보고 애들 보고 화면에서 찾아라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정말로 이거는 사람을 아주 발칵 뒤집히게 할 정도로 굉장한 액션과 이 폭발력이 있는 그런 식의 음악입니다. 저는 그런 음악이 이 유럽의 문화의 수도, 세계 문화의 수도인 파리를 갖다가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 젊은 애들이 모조리 한글,
한글로 피켓을 쓰고 정말 고맙습니다. 뭐 so happy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서 애들이 기성을 지르고 난리 치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식의 한류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는 저도 뭐 이런 식의 음악 뭐 잘 보는 뭐 나이가 이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류가 그 배용준이 이가 일본 사람들이 용사마라고 하는 식으로 그 한류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한류를 느끼는 순간에 일본의 한류가 그게 뭐 겨울 연간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얘기 듣고 그걸 NHK가 방영 여러 번 해가지고 7번이나 틀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로 일본을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화 많습니다만 한류라는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일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의 예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삼성전자가 일본 저는 옛날에 동경 가서 그 공부한다고 동경 가서 좀 있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서울에서 사람들 오면은 긴자에 있는 소니 빌딩이라고 해서 소니 빌딩. 소니 빌딩 가면 이 계단이 있는데 층계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몇 번이나 가도 그게 하도 신기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전쟁이 해서 소니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말로 일본하고 우리 이 나라 차이는 도대체 몇십 년인가 라는 것을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불과 뭐 70년대인데 2002년 3년 이때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소니는 물 말할 것도 없고 소니 그 다음에 내셔널 그 다음에 도시바 NTT 이런 거 모조리 다 일본 전자회사 상위 7개를 다 합한 것의 두 배 이익을 삼성전자가 내는 식으로 이런 제가 그 일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본 거는 1986년 아시안게임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중국이 1등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2등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두 사람 특출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일본한테 어떻게 이겼다 뭐 축구팀이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다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 전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식의 능력의 총량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의 어떤 표현 가지고 전체 일본 사람들의 표현을 한번 넘어서는 식의 일이 그게 1986년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 일이라는 게 언젠간 한번 스포츠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이런 스포츠라는 거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되거든요. 스포츠가 아니고 된다 그러면은 다른 것 같고도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신문에 그 일이라는 말 가지고 코멘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우리가 꿈에도 그런 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예상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번 지진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병철 씨라는 그 아주 특출한 기업가가 80년대 반도체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 때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반도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 하나만 갖고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요번 이 지진 때 1.4분기 때를 마감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앞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해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부터 나는 이게 확실하게 우리 그 길의 문이 드디어 열린 걸로 그렇지만은 누적 적자가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완전한 그 길을 했다고 아직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의 문이 확실하게 열린 것은 이 이번 이 그 동북 대지진을 계기로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길이라는 게 이게 이런 식의 현상이 우리 민족한테 대단한 일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흥분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현대그룹에 있었다고 그 겸손하게 뭐 안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게 일 기업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라든지 자아의 확대판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막 정상적인 인간은 다 자아의 확대상으로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국가가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 명예로운 나라 자랑할 것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확대된 자아로서 민족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의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 겁니다. 왜 월드컵에 대한민국하고 박수를 그렇게 고리가 메어지게 합니까? 축구 시합 가지고 그거는 나라가 뭔가에 이기는 거예요. 축구 그 자체가 뭐 되게 게임이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표현이 다른 어떤 나라의 뭔가에 이기는 것, 다른 조금 더 명예롭게 되는 것,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의 하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올해 사실은 그런 식의 큰 불이 붙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불 붙일 수 있는 준비와 바탕을 만들고 박 대통령이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노베이션이다, 창이다,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과 고투다, 그런 식의 결합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거는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전 세계의 승리를 이루가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지난 한 500년 동안 내리막길로 기가 쭉쭉 계속 빠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일본한테 완전히 휘발키는 식으로까지 이 구렁텅이를 갔다가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기가 다시 살아오르는 시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현상보다도 더 결정적인 우리가 흥분해야 될 현상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나는 지난번 지진 때 현대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도요타를 앞섰다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 그 순간에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이라도 자기와 민족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마 다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